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젠제입니다. 저는 지금 여기 동대문에 있는 메가박스에 와 있어요. 서울 국제 만화 애니 페스티벌이 오늘 열려가지고 애니메이션하고 영화하고 같이 영화제하고 전시하고 함께 하는데요. 오늘은 먼저 여기서 영화제를 보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전시회를 좀 가보려고요. 제가 아침에 본 영화는 이 세상의 한 구석에라는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히로시마 출신의 소녀 스즈가 결혼 후 전쟁 중인 상황에서 겪는 이야기들을 나타내는데요. 네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히로시마가 맞습니다. 약 2시간 정도의 영화였습니다. 이 세상의 한 구석에라는 일본 영화를 보고 나왔는데요. 그림체 같은 게 되게 이뻤거든요. 캐릭터들도 되게 귀엽고 표정도 되게 살아있고 귀엽고 전쟁 장면들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게 되게 기발해 보였고 다만 전범국인 일본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감독이 연출하고 싶은 것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평범한 사람이 겪은 이야기들을 연출하고 싶은 건지 갈수록 영화 내용이 좀 되게 무서워집니다. 왜냐하면 되게 평화로운 음악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도 소름 끼치는 전쟁 장면들을 되게 묘사하거든요. 그냥 단순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넘어갈 만한 그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어요. 일단 이 영화는 절대로 일본의 전쟁을 미화시키려는 영화가 아닙니다. 자세한 것은 감독과 인터뷰한 내용들을 확인하세요. 서울 국제 만화 애니 페스티벌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이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. 영화랑 전시를. 그래서 저는 이제 남는 시간 동안 전시를 보러 갈 겁니다. 전시회는 동대문 DDP에서 열렸어요. 입장 시엔 이렇게 무료로 부채랑 홀스도 줍니다. 자, 일단 한번은 저도 한번 쭉 둘러볼까 일단. 코스프레 하신 분들 계시네. 종이 남친 웹툰 주인공과의 데이트. 오케이. 아, 여자로 생각합시다. 여자로. 자, 모두가 좋아 인기남. No. 남에겐 까칠하지만 나에게 스윗한 여자. Yes. 교복이 잘 어울리는 청량한 소녀. Yes. 어떤 패션 너를 미친 소화력. 아, 너무 좋지 이런 거. 스피릿 핑거스 남기정. 얘가 내 스타일이라고. 얘야 남기정 스피릿 핑거. 187회 1월 1일생 인싸네. 인싸. 저는 저런 인싸랑 사귈 수 없습니다. 그 밖에도 나의 종이 남친을 직접 그려보는 체험 장소도 있어요. 이렇게 시민들이 그려놓은 걸 전시해놓는 곳도 있더라고요. 여기는 고전 만화 홍길동조에 대한 자료 전시회. 이렇게 옛날 만화들에 대한 자료를 볼 수 있었어요. 여기도 직접 만화를 그리는 곳이 있어서 제가 한번 체험해보았습니다. 20컷으로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으로 한자 한자 할 수 있네 보니까. 홍길동조 예시 플립북도 있어요 이렇게. 아,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. 이게 개발 세 번인지 모르겠다. 왜 이렇게 못 그렸냐 진짜. 나도 뭐야 뭘 그리는지 모르겠다. 갈매기인가? 이게 뭐야? 아, 보니까 얘가 그 부스들이 각자 판매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그 체험하는 것도 많이 있네요. 7,000원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거면 괜찮은데? 재미있는데? 이게 뭐야? 이제 오늘 마지막 그 일정, 영화제도 마지막 거 한번 보러 가야겠죠. 오후 일정 보러 가겠습니다. 아, 이번에 한 게 영화인 줄 알았는데 영화가 아니라 강연이었네. 강연. 디즈니 들어가는 것까지 과정을 강연하는 걸 보니까 앞에서 지금 강연자분 계시고 저분이 바로 진짜 디즈니 직원분이에요. Hi everyone. 이렇게 앞에 나오셔서 영어로 얘기하시면은 바로 옆에 계신 통역사분께서 실시간으로 얘기해 줍니다. 제가 영어 잘하는 게 아니에요. 이분이 실제로 참여했던 작품들이에요. 주토피아의 랄프의 겨울왕국까지 직접 하셨던 일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. 신기하죠? 이 강연에서는 디즈니에 가게 된 과정과 어떻게 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과 설명을 해주는 시간이었어요. 마스터 클래스를 듣고 왔습니다. 이쪽 방향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런 영화제라든가 강연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. 지금 이거 마스터 클래스 들은 것도 디즈니를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방향성을 좀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시카프 페스티벌 무사히 끝내고요. 다음에 다른
전 씨가 재밌는 게 있으면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